안녕하세요. 조준현의 한반TV. 디자인하다가 초단까지 두 번째 편, 1교 두 번째 기술, 히자 꿈마, 무릎대 돌리기를 오늘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자, 무릎대 돌리기는 말 그대로 무릎에 대고 돌리는 기술이에요. 근데 이거랑 비슷한 기술이 발목 받치기인데, 발목 받치기와 무릎대 돌리기에 대한 차이를 모르시는 분들한테 제가 그 차이점을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발목을 받치려면 상대방이랑 이렇게 붙어야 돼요. 그래야 발목에다가 발을 받칠 수가 있어요. 떨어지면은 이 발목에 발이 닿지 않죠. 그래서 무릎에 대는 건데, 이렇게 떨어진 상황에서는 무릎에 대고 내가 체중을 뒤로 실어서 좀 내 몸을 낳는다는 느낌으로 상대방한테 손 좀 주세요. 이렇게 체중을 실어서 이렇게 상대방을 돌려줘야 돼요. 아시겠죠? 네. 어. 자, 그래서 자, 첫 번째부터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뭐 양쪽 소매를 잡으셔도 되고, 이렇게 가슴팁 잡으셔도 되고, 뭐 맞잡기 자세로 하셔도 되고, 양쪽 소매 잡으셔도 되고, 보통 처음에 할 때는 이 양쪽 소매 팔꿈치 옆에를 잡는 거에 더 편할 건데, 제 살은 잡지 말아주세요. 네. 너무 소리 질렀어요. 너무 아프네요. 자, 상대방 옆으로 빠지고, 여기서 상대방 가까운 곳으로 가는 게 아니고 좀 멀리, 그리고 살짝 아랫배를 내밀어서 눕는다는 느낌으로 누워주시고 발을 받쳐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여기 이렇게 돌리면 돌리면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네. 반대쪽도 마찬가지. 하나 받치고 돌리는 느낌과 상대방을 밑으로 끌어내리는 느낌하고 이런 느낌. 네. 하나 둘, 하나 둘, 한번 해보세요. 이게 하나인가요? 예, 더 멀리 가세요. 하나, 아니요, 앞에다 맞춰요. 앞에다 이봐요. 그렇죠. 하나 살짝 아랫배 내밀면서, 자, 그렇게 엉덩이가 빠진 상태로는 발이 안 잘리죠? 네. 그래서 아랫배 내밀고 발을 맞춰주면 돼요. 다시. 자, 상대방 정면 보고 상대방 옆으로 빠지세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지, 그렇지. 오! 그렇게 체중을 실어서 던지면 돼요. 네. 자, 지금 던지지 말고 해보세요. 하나, 둘. 하나, 둘. 그렇죠. 누우면서 밑으로 끌어내려주면 더 좋겠네요. 체중이 더 실리죠? 하나, 둘. 그렇죠. 하나, 둘. 그렇죠. 이 발의 역할은 뭐냐면, 여기서 저 돌아서 발을 안 받치고 당기면, 그렇죠. 이 발이 나와가지고 중심을 잡게 되죠. 네. 그거를 못 짚게 막아주고, 아직 설명 안 끝났어요. 못 짚게 막아주고, 아~ 돌립니다. 요런 원리입니다. 이해가 속속 되시죠? 속속 돼요. 오케이, 한번 해보세요. 자, 이번엔 던져보세요. 과감하게 빠지고, 그렇죠!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자, 다른 각도에서, 과감하게 빠지고, 빠지고,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낮 잡은 상태에서는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봐보세요.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쓰겠죠? 그리고 이쪽으로 가도 되고, 이쪽으로 가도 되고. 다 돼요. 하나, 그 다음에, 그러면 왼손은 밀어주고, 오른손은 내려주고. 둘. 반대쪽으로 갈 때는, 여기서, 오른쪽으로 갈 때는, 하나 하고 이 오른손을 접어가지고 상대방 이 겨드랑이 앞에 이렇게 받쳐준다는 느낌으로 팔꿈치를 넣어서 받쳐준다는 느낌으로 하나, 그 다음에 왼손은 손목 꺾어서 내려주시면 돼요. 둘. 낙법을 참 잘 배웠네요. 어디서 배웠어요? 와, 유도장에서 배웠습니다. 오케이, 잘하셨어요. 자, 가슴팁 잡고 한번 해볼게요. 잡으세요. 맞잡기. 자, 이쪽으로 먼저 해볼게요. 왼손은 밀어주고, 오른손은 밑으로 당겨주면 돼요. 저, 빠지세요. 하나. 하나?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자, 반대쪽으로. 아니, 아니, 이대로 잡고. 아. 오른발 빠지고, 빠지고, 그렇죠. 왼, 아니, 왼손을 지금 당겼잖아요. 이쪽으로 눌러야죠. 본인 쪽으로 당기면 안 돼요. 맞다, 맞다. 저를 세게 던지려고 하지 말고, 정확한, 아, 네. 정확한 기술을 하겠다고 마음을 가지세요. 내리세요. 그렇지. 요렇게. 무릎으로 막.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무릎대 돌리기를 이제 응용하는 게 한 손만 잡아도 할 수 있어요. 자, 오른쪽 스탠스를 이렇게 써보세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를 잡는 거예요. 여기 잡고. 나온 발. 예. 빠지고, 여기, 먼 발 대도 되고, 이 앞발을, 자, 여기 이쪽 보세요. 이쪽 보세요. 자, 오른쪽이라고 할 때, 상대방이 손해를 안 주잖아요. 그럼 오른손으로 여기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스텝 똑같고, 먼 발 대도 되고, 아니면 이 앞에 발 대는데, 굳이 발바닥으로 안 대고, 다리 전체로 내 정강이를 대고, 이대로 밑으로. 어, 괜찮? 이런 모습 나갈 수가 없어요. 빨리 와요. 아, 살살 할게요. 빨리 와보세요. 자, 탁탁탁탁탁 대고, 밑으로.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정면에서. 탁탁 털다가, 탁탁탁 털다가 밑으로 딱 내리면서 빠지면서 걸면 돼요. 네. 아니, 꼬라! 그러니까 지도자가 시킨 것만 좀 해주세요. 괜찮아? 네네. 자, 자, 오른발이 항상 앞에 나와있어야 돼. 네. 괜찮을 수 있겠어요? 네. 자, 여기 좀 잡으라고요, 여기. 반칙 안 해요? 5초 안에 기술 걸면. 아, 네. 그 다음 내가 이렇게 엎드리게 만들고 놓을 거잖아요. 네. 실제로 던질 수도 있어요. 조구암 선수랑 뭐 조준호, 김재범 선수가 이런 식으로 무릎대 돌리기를 잘 활용을 하거든요. 자, 한번 해보세요.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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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다가, 자, 일단 그냥 빠지고, 대고, 아니, 너무 높아요. 좀 더 밑에, 무릎 밑에. 꼭 발로 안 대도 돼. 그냥 이 다리만 대고, 그냥 끌어내리세요. 그러면 이렇게 쏘기던지, 아니면 타이밍이 잘 맞아가지고, 더 쏙 땡기면 상대방이 돌아가요.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보세요? 과감하게 빠지면서 앞에 이제. 아, 근데 뭔가? 크게 빠지세요. 대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넘어가거든요. 자, 다시 더 뒤에서. 아니, 진정하세요, 좀! 정확하게! 아니! 보세요, 자, 오른발 여기 끄다가 쓰고, 더 위에 잡고, 위에 잡아야 끌어내리겠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 요렇게! 날아가는 상황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체중을 조금 실어야 되는 기술이기 때문에, 지금 원 스텝으로 했잖아요? 네. 투 스텝, 쓰리 스텝까지 빠지면은 훨씬 더 체중을 실을 수가 있어요. 자, 하나, 둘, 셋에 누우면서 대고 돌리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쭉. 오. 하나, 둘, 셋, 쭉. 오. 아, 네, 확실하게 알겠어요. 이. 회전목마 돌려요. 회전목마 이렇게 행위처럼 돌리는 이 원심력. 네네네. 자, 양손 잡고 여기 한 손 잡고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 둘 셋 쭉쭉 내리시면 돼요. 어느 쪽으로 해요? 좋아하는 쪽으로 하세요. 그렇죠, 그렇죠. 오 쉣! 이건 뒤처리해 주세요. 자, 반대쪽으로 한번 해보세요. 더 원심력 이용해가지고 더 멀리 그렇죠! 그렇죠! 실제로 이제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자 투스텝, 쓰리스텝으로 체중 이렇게 실었죠? 자기 몸까지 날리면서 던지는 상황도 나와요. 그때 내가 넘어져도 감점 아니에요? 예, 내가 공격을 하면서 먼저 누웠기 때문에 이제 공격으로 인정돼가지고 먼저 등이 닿더라도 이제 감점이 되지 않죠. 자, 하나, 둘, 셋, 그대로 버티세요. 이렇게 누우면서 체중 실어. 이렇게 던지는 이런 그림이 나오죠. 아시겠죠? 네. 오케이. 자, 몸 날리면서 한번 해보세요. 어디를 잡았죠? 안돼, 안돼. 양쪽 팔 잡으시고 이쪽으로 가세요. 요렇게. 네. 여기까지. 자, 이렇게, 무릎대 돌리기.
무릎대 놀리기. 기사구루마를 배워보았습니다.